올 시즌 한화 이글스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급기야 어제 여야 대전시장 후보들이 대전 야구장 신축 공약을 제시했습니다. 일단 팬들과 구단 측은 환호했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숙제도 많아 쉽지만은 않습니다. 장석영 기자입니다. 1964년 개장해 올해로 54년 된 대전 야구장은 국내 1군 구장 가운데 가장 오래됐습니다. 타구장의 관중석이 2만 석 안팎인 데 비해 대전은 그 절반인 1만 3천 석. 협소한 이동 통로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편의시설과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. 2012년도부터 해마다 리모델링을 해오고는 있지만 규모 자체가 워낙 작은 데다 노후화가 누적돼 더 이상 시설 개선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. 여야 후보가 야구 팬심을 공략했습니다. 허태정 후보는 대전 야구장이 있는 현 위치에 명품 베이스볼 드림파크, 건강, 문화, 예술, 공연, 쇼핑이 어우러지는 스포츠 콤플렉스를 짓겠다고 발표했고, 박성혜 후보는 새 이글스파크 건립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철거 후 신축과 새 부지로의 이전을 검토해 랜드마크이자 가족형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야구팬들은 수건이었던 만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. 의자나 일단 건물들이 낙후돼서 너무 불편한 점들이 많은데 이게 건물이 새로 신축되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. 한화 이글스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. 최고의 구장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 한화 이글스는 대전시와 신축 구장 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대전시가 예상하는 신축 구장의 규모는 2만 5천 석으로 2천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미 2005년부터 서남부 스포츠타운 사업으로 야구장 조성을 계획했었지만 재원 조달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것도 현실입니다. 국비와 시비 민간 투자가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한화가 이제 해당된다고 보겠는데요. 그 방안도 시장님께서 그 재원의 전체 규모를 보고. 일부에서는 최근 한화가 돌풍을 일으키자 표를 얻기 위해 재원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던진 공약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난제를 극복하고 5년 뒤 야구인들의 숙원인 야구장이 완공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TJB 장석영입니다.